야, 혹시 문 돌려나? 야, 챕터 1을 찍었는데, 아, 녹화가 제대로 안 됐네요. 이 게임에 대해서 살짝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여기 가보면 컴퓨터가 있어요. 컴퓨터에서 이거 프로파간다라는 웹사이트를 들어가면은 이게 하나하나 다 다른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사람들이 막 서로서로 막 물어봐요. 뭐 이렇게 뭐짤 같은 것도 올리고. 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지 보고 거기서 힌트를 얻어가지고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아, 그리고 여기로 가보면은 거울이 있는데, 그 들어가면은 샹, 저거 없었던 건데. 어쨌든 거울로 들어가면은 이 거울 세상으로 올 수 있어가지고 여기서 또 이제 뭔가를 해야 하는데 뭐하는지 기억이 안 나요. 뭐였는지. 분명 저번 챕터 때는 얘네들 분명 없었는데, 너희들 뭐니? 뭐 깜짝이야, 뭐야? 오, 야. 앞에서 볼까? 오, 야. 뭐가 붙어있네요. 뭐라는 거야? 어떤 특별한 손님들이 날 향해서 보고 있다는데? 뭐, 누굴 말하는 거지? 뭔가 힌트인 것 같은데 잘 모르겠네요. 쟤를 말하는 건가? 무서운데? 아니, 당연히 무섭지. 공포 게임인데. 나도 무서워. 나 진짜 존나 무서워. 얘를 말하는 건가? 일단 뭐 돌아다녀 봐야겠죠. 새로운 문이 있네? 이런 문은 없었는데. Closed. Pick up. 오. 어떤 웹사이트를 얻었는데. 열리진 않고. 어쨌든 이렇게 세상을, 거울 세상으로 넘나들면서 이런 아이템을 가지고 오면은 이 현세로 돌아와서 컴퓨터에다가 이렇게 이걸 놓으면은 이게 사라지면서 거울을 통해서 여기로 가요. 일단 파이어독이라는 요거를 사용해서 웹사이트로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데, 이름이 뭐였더라? 아, 찾았다. 자, 보면은 이제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올린 것들을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보고 이제 따라 쓰면 되겠죠? 치면, 예, 여기로 왔어요. 이제 뭐 어쩌라는 거지? 전화번호 같은 게 있나? 아, 프로판간다 닉네임. 여기 보면은 롤란드 SCHUWERK. 그걸 또 찢어가지고 또 여기다 놓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게 프로파간다 닉네임이 여기 찾았으니까 여기다 칠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나씩 풀어가는 좀 특별한 공포 퍼즐 게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UWERK 찾으면 뭔가 나오겠죠? 나왔죠? 아름다운 꽃들을 찾고 계신다면 플로라이스가 당신을 위한 꽃집입니다. 언제나 만족을 시킬 준비가 되었고, 추가적으로 다음 주 특별한 고객들을 위해서 다음 주에 꽃집을 연다고 하네요. 특별한 고객들을 위해서 꽃집을 연다고 했죠. 특별한 손님이라, 특별한 손님? 특별한 손님을 한번 찾으러 가봅시다. 특별한 손님. 여기로 가면 뭔가 달라졌을 수도 있어요. Nope. 딱히 달라진 건 없는데. 아, 예. 이런 거가 뭔가 관련이 있을 것 같으니까, 혹시 모르니까 이 문양을 적어가고. 뭘까? 아, 진짜 드럽게 많네. Just stop. 아, 이게 아니라. 아, 저거 봐. 뭐 이렇게 많아? 네. 아, 이 방을 안 가봤네. 여보세요. 아, 뭐 보이는 게 없어. 꽃? 어? 꽃에도 무늬가 있네? 꽃. 나눠놔야겠다.
여기 보면은 여기 특별한 손님은 나를 향해 보고 있어 라고 하고 있는 걸 보니까 얘를 말하는 건데, 그러면 얘가 돼서 들어가야 하는 건가? 여기로? 어, 여기도 또 있다. 동그라미. 어, 뭐야, 얘도 있어. 어. 아, 여기도 열리네. 어? 이 문양. 그렇지. 아! 알겠다, 알겠다. 이 문양에 해당되는 꽃을 찾아야 하네. 그리고 그 웹사이트로 가가지고 어떤 곳인지를 알아내야겠네. 그거네. 이게 뭐였더라? 요거, 요거. 뭔가 그거랑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 어, 여기 있다. 어, 찾았다, 찾았다, 찾았다. 오케이, 갑시다. 다시 현세로 돌아갑시다. 여기에 가보면, 여기에서 홈. 여기에 꽃들이 있었잖아요? 자, 얘네, 얘. 프로덕트 코드. 이거를 가져가야 해. 근데, 이걸 어떻게 할까요? 여기다 한번 쳐볼까? 안 나오고. 오케이. 이거를 어디다 쓰냐. 어디다 쓸까요? 그러면 진짜 사진을 찍어야 하나? 사진을 찍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 사진기가 있나, 사진기가? 20 minutes later. 카메라가 없네. 쟤네들은 어떻게 사진. 아, 맞다. 기억났다. 아, 씨, 기억났어, 순간적으로. 챕터 1 끝나고 여기서 깨어나는 거 기억났다, 씨. 아, 카메라 여기 있었네. 에이씨. 에이씨. 난 지금까지 뭘 한 건가? 가봅시다. 아마도 힌트를 모아서는 이 녀석이 그 특별한 게스트인데 얘를 어떻게 써먹냐. 이게 아닌가? 다시. Eventually. 아, 얘인가? 뭐 일단 다 찍어봅시다. 단선탑, 단서라는 단서는 다 모아봐야겠죠? 동그라미가 화분이 하나 더 있어야 할 텐데. 아, 여기 있다. 짠. 이렇게 해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여기에서 그러면은 이거에 해당되는 꽃이 이거거든요. 그럼 프로덕트 코드가 여기 있어요. 여기서부터 모르겠다는 거죠. 뭐야 이게? 해킹? 아, 설마 이거? 아, 진짜 미쳤다. 아, 해킹의 기본적으로 베이스 이 URL 여기 주소에다가 여기다가 애드민을 치면은 특별한 패널로 갈 수 있다는데요. 어드미니스트레이터. 그 이제 컨트롤 패널로 가면은 로그인을 해야 하는데 아이디가 어드민, 그리고 비밀번호를 패스워드로 해두는 경우가 많다라고 써있네요. 그렇다면 가봐야지. 못 참지. 애드민. 와, 됐다. 풀리기 시작한다. What's your name of son? 내 아들내미 이름이 뭐냐고? 내 아들내미 이름이 뭘까? 이 롤란드 슈워크가 이 꽃집 사장의 이름이거든요? 네? 사람의 이제 프로파간다에 들어가 본 거예요, 지금. 근데 보니까, 쭉 보니까는 잘 모르겠지만 이 친구, 여기 사진이 있죠? 꼬마 남자아이가 사진에 찍혀있는데 테스터라고 하네요, 얘가. 그러니까 유추해보건데 이 남자아이가 롤란드의 아들인 거지. 그러니까는 그거의 정답은 테스터. 예. Yeah. Nice. 안에 인스트럭션이라는 텍스트 파일이 있어요. 이건 뭐야? 응? 이건 미친. 콩팥, 심장, 회를 화분에다 심었네? 그럼 사람이 태어나나? 이게 그 줄기세포 배양 그, 어쨌든. 여기 인스트럭션을 보면 오픈 커맨드 이거를 열어가지고 커넥트 IP 주소로 연결을 하라고 하네요. 4387. 오, 됐다 됐다. 어이씨, 뭔가 풀린다 이제. 오케이, 서버에 연결했어요. 뭔가를 다운받고 있어요.
이걸 얻었어요. 근데 이거 딱 보면 이게 아이템 같은데 이 표시가 있는 거는 이제 아이템이라는 뜻이거든요. 이거를 이 거울이라는 요구에다가 드래그를 하면은 이 현세에 진짜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가져갈 수 있는 거죠. 이거를 여기다 또 넣겠죠? 그러면 플로피 디스크 1번 히스토리. 아무도 꽃을 사지 않았지만 2번을 눌러서 이제 제가 이제 꽃을 하나 사는 거거든요. 프로덕트 코드가 근데 3개? 그러면은 그 시체를 바라보고 있는 그림이 3개라는 건가? 하나는 알고 있죠? 여기 어딘가에 써놨는데. 아이씨, 이게 왜 있어, 씨. 여기에서 2개는 알아요. 이걸 그러면 저거 코드를 치면 되겠죠? y, x, z, db, 3, vy. quantity? 몇 개? 하나만 줘. 돈이 그렇게 많지 않아. 그리고 두 번째 거 이거 하나 있었거든요. 이거. 이것도 하나만 줘. 하나 더? 하나 더 있었나 봐. 찾아와야겠다. 뭐가 조금씩 풀리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시체를 바라보고 있네. 예. 그리고 이것도 시체를 바라보고 있다고 해야 하나? 아, 얘인가? 아, 얘겠다. 이거 닥터 스트레인지 아니야? 자, 이거랑 맞는 식물을 찾아야겠죠? 미로 화살표 되어 있는 거, 미로 화살표 되어 있는 거, 이거 아니고. 우샹! 우와! 돌아가. 나 돌아갈래. 안 되네? 안녕하세요. 김치! 씨발. 아! 아야야야, 길 막 넣어. 아. 10억을 받았습니다. 씨발, 꿈인가? 잤네. 뭐가 움직이고 있는데? 이보시오, 거기서 자면 안 돼요. 뭐 하세요? 아이 진짜. 아이 잠깐만 잠깐만. 타임! 쏙? 너 뭐 하는 친구니? 바로 피해버리게. 바로 도망가버리게. 응, 못 잡아. 너 뭐 하니? 뭔가 제가 쉣. 카메라 어딨어? 내가 너 도찰하고 다닐 거야. 감히 날 죽여? 시야가 좁네요. 다행이다. 아, 이거 사플 해야 하는데, 사플. 여기서 확인해보고 가겠습니다. 그, 꽃 찾아야 하는데. 유? 여기 있나? 찾았다. I got it. Got it. I got it. 응, 문 뒤에 숨기? 이렇게 페이크를 주는 거지? 페이크 주고 나 여기 숨고. 어? 아니야? 어디 갔을까? 어디 갔을까요? 헬로? 김치. 오케이. 볼 일 다 봤다. 이거 주문 넣으면 되겠죠? 다 해야 해, 처음부터? 그리고 이거 하나. 아니야? 잠깐만. 아, 알겠다. 손가락으로 한 그 개수만큼 시켜야 하는구나. 빨리, 어차피 근처에 있으니까. 안녕하세요. 저 친구인데. 3개네. 안녕히 계세요. 왜 안 가죠?
어, 됐다. 세 개. 4개! 예스! 으앙! 나이스! 나이스! 얘 가기 싫은데? 또 가야 해? 똥 마려운데? 잘못하면 똥 지를 것 같은데? 일단 소리. 어, 다행이다. 시체 그대로 있어가지고 다행이다. 시체 없었으면 오히려 더 무서웠을 것 같아. 천천히. 와씨! 이 시발놈이! 아이쿠, 안 다쳤어. 응, 여기로 빠질 거야. 응, 따라와봐, 따라와봐. 응, 여기로 빠질 거야. 응, 절대 못 잡어. 왜 문 안 닫히니? 아, 지금 문 안 닫혔어. 아! 와! 바로 빠지기? 응, 바로 뺑뺑이? 안녕? 자꾸 들키네. 아이, 친구, 참. 아이, 문 잡고 닫는 게 생각보다 어려워서. 얍! 얘 혹시 문도 여나? 어, 여네? 하지만 여기로 빠지고, 여기로 바로 빠지면? 바로 모르죠? 내가 왔어! 아, 꽃 가지러 왔습니다. 여보세요? 아, 아, 제발. 아, 제발! 아, 뭐야 이게? 어, 어?